이렇게 돌면 사람이 미는 거 같아. 어, 혼자서 돌린다. 오, 살 튼실한 거 봐. 왜 화가 나셨습니까? 산타 모니카 해변 어때? 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빨리 주사자. 내가 쉑버거랑 먹기 위해 사람들이 줄 멈춰 있는 건가요?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야, 대박이야. 이거 민짱 손가락 넣어야지, 이렇게 나처럼. 아. 오늘 8시 비행기 미국으로 떠납니다. 지금은 1시고요 이제 공항으로 출발하려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혹시 놓고 가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떠납니다. 어디가? 아시아나 라운지입니다. 이 라운지 이용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또 뭐가 있지? 그냥 글로 적어놓는 것보다 어차피 구글맵 쓸 거니까 이렇게 구글맵 다 찍어놨어. 어디 어디 가서 가고 싶은 거. 오늘은 가자마나 슈퍼 두퍼 버거 이렇게 찍어놓으면 내가 있는 장소에서 경로를 바로 찾을 수가 있어서 오늘은 파크 55 호텔에 있을 거니까. 안 뜬다. 안 뜨네요. 7분 걸리네. 어, 7분 걸리. 그래서 이게 바로 확인이 돼서 별표로 미리 다 갈 때를 다 적어 놓은 다음에 여기를 갈 겁니다. 슈퍼 두퍼 뭐가? 맛있기를 바랍니다. 평점도 좋습니다. 4.5점. 처음으로 비즈니스 라인으로 먼저 탑승합니다. 지금 방금도 혹시 부탁받은 물건 없냐고 물어봅니다. 부러워. 가 넓습니다. 자리 충분히 펴고 앉을 수 있고. 이렇게 모니터가 있네요. 보시면 충전할 수 있는 곳이 꼽는 곳이 있습니다. USB 꼽는 것도 있고요. 자, 눈 가리개인가? 어, 안 돼. 안 되고. 눈 가리개. 그리고 슬리퍼. 지금 칫솔이야? 칫솔치. 벨트 착용 표시. 재밌는 영화들 봐. 유니버셜 보이려면 유니버스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는 뭘 좋겠어요. 공간이 넓구만. 남았습니다. 아주 머네요. 장기간 비행입니다. 아, 이거 쓰리시는가 보다. 저희 튀긴 생선에다가 밥이랑 약간 소스 같이 해서 나왔어요. 김치. 김치로 드리고 있어요. 김치와 생선 중에 두닭김치. 한 1시간 50분.
문자 넘칠 후 선반을 여실. 우리 세관 신고서 안 냈는데 좀 나왔어요. 뭐지? 자, 우버를 타려고 한층 올라와서 여기 4번에서 타라고 하네요. 도로를 건너래. Cross the road. 4월 23일 샌프란시스코 태양이 엄청 뜨겁습니다. 사람들 낮에 복장은 지금 다 반팔이네요. 여름 날씨에요. 또 밤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버를 기다리고 있어요. 만났습니다. 금방 온 것 같다. 문도 자동문이 있습니다. 안 열리네. 그러니까 공항에서 한 시간 힘들었다. 아닌가 본데. 짠짠짜잔. 아, 업그레이드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직원이 자꾸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킹 나이 스위치 하면서 하루에 $80, $60 디스카운트까지 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그냥 원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방 체크인 했고요.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여기는 힐튼 파크 55 샌프란시스코 힐튼 호텔입니다. 네, 소개 한번 보여주시면서. 이 TV는 몇 인치인가요? 엄청 커 보입니다. TV는 역시 LG죠? 아, 오, 진짜 크다. 대충 봐도 우리 집 거보다 크니까 한 60인치? 55인치 이상으로 보입니다. 네, 쿠션 4개 있고, 네, 물이, 이게 지금 $6야, 맞지? 맞지? 그리고 이런 건 테이크아웃 커피 잔이 있어. 이거는 공짜겠지? 내가 좋아하는 커피인 거야. 우리 미국이니까 이게 영어로 해보자. 이건, this is free겠지? free? as free? 근데 free일 것 같아. 이렇게 된 건 다 free잖아. 자, 이제 커튼을 열어보겠습니다. 커튼 오픈식. 어, 손으로 하는 거 아닌가? 저기, 어, 뭐야, 잠실 롯데타워 여기 있어. 저 봐봐, 저기 보이지? 안 보여? 저기 좀, 여기 있잖아. 원래 계획 뭡니까? 원래는 슈퍼 두퍼 버거 먹으러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근처에 있는 다양한 백화점들, 쇼핑몰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이제 피곤할 것 같은데, 느낌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롤러버틀 커피도 마시러 갈 겁니다. 커피 먼저 마실까? 배는 안 고프지? 나 배고파. 슈퍼 두퍼 버거 먹으러 가자. 슈퍼 두퍼 버거. 아직 2박이지 우리. 뭐 있어? 응. 아무것도 없어? 네, 버거킹 있습니다. 슈퍼 두퍼 버거 먹으러 갑니다. 거리입니다. 이프도 그 헬스장 열심히 사람들 뛰고 있고요. 슈퍼 두퍼버거 아니지? 자, 슈퍼 콤보 맛이 좀 많이 나는 콜라가 나왔네요. 야, 불에 직접 뭔가 숙제 버거 맛있어? 어. 지나가는데 사람들 주워서 먹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가보는데 이렇게 성당도 있고. 아, 조금만 지나면 수화도 시킬 겸. 아, 여기는 그런데 아니네, 밑장. 사람들이. 폭포가 흐르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갈매기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저 반대쪽으로 뭐가 보이나? 첫날에 핑크 노을이 보이고 있어요. 나는 하체를 봤는데, 더 예쁘게 만들어준다면 두 번째 라떼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디자인되는 라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과연 어떤 맛일지. 고든 라떼입니다. 왜? 별로야? 생강 맛이 되게 진해. CVS 왔습니다. 어? 스타벅스.
이 맥주가 시리즈야? 맥주 아니야, 아이스티야. 아이스티야? 어, 하나 먹어보든가. 이걸로 결제하는 거야? 파는데 엄청 비쌉니다. 다 만 원 이상이에요. 어, EMF 이게 유명해요. 브러쉬들. 브러쉬 라인? 어. 근데 확실히 원래 저렴하니까 5달러면은 저렴한 편이죠? 네. 2,000원 아니야? 1,500원이지. 두 개 사? 아, 사? 우리 라면 없어? 아, 없구나. 그렇지. 사? 리얼들? 역시 미국 여행 오면 시리얼 꼭 사간다. 이게 왜 저렴해서 사는 건가? 우리나라 역시 하겐다진가요? 제주는 거 하나씩 찍어서. 술을 안 팔아서 옆에 와인 파는 곳으로 와봤어요. 해는 끝이 납니다. 다 끝나는 분위기. 8시 전에 거의 일정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호텔은 바로 여기고 55. 어? 피트니스 여기서 보인다. 꽤 큰데? CVC? CVC 편 CVS야? 응. CVS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 그 저거 뭐랬지? 차라 그랬나? 아이스티. 아이스티. 그리고 프링글레스. 프링글레스 아니야? 프링글스. 그것이 그게 그것이. 그리고 그 옆에 술집에서 산 거. 어, 호텔 로비층. 어, 우리 밖으로 나가는데? 호텔 바에 왔어요. 한 560ml인데 제 손이랑 보면 엄청 큰 걸 알 수 있어요. 나 이거 잔이 안 떨어지네. 새벽 5시. 불이 켜져 있는 곳도 많고 해도 좀 일찍 뜰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밤에 이렇게 불이 다 켜져 있지? 아침 블루보트를 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내가 어제 가고 싶던 쇼핑몰이 저건데 바로 앞에 여기 왜 가지? 그런 줄 알았더니 봤더니 오사카까지 얼마나. 오, 아시시도 있어. 손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오, 혼자서 돌린다. 어, 같이 돌리던데 아저씨. 힘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아, 두 분이네. 입니다. 호텔에 왔습니다. 주의자가 먹을 것 같은 그런 석재료들이 보이네요.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라떼는 어때? 라떼는 예뻐요. 아직 마셔보지 않았어요. 아, 라떼는 일본이 훨씬 맛있네. 라떼는 말이야. 말이야. 넘치는 애죠? 넘치는 애죠? 이제 도보 41분. 네, 택시를 타도 17분이고 지하철 타도 32분이니까 꽤 먼 거리입니다. 저희 걸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찼어? 설명해 주십시오. 유니 패스포트는 스위드에 살 수 있고 스위드에 34달러고 내가 지금 4월이지? 4월이요. 4월이면 이렇게 해줬고 오늘 날짜, 오늘 24일인가요? 네. 24일을 긁어서 쓰면 됩니다. 줄 섰습니다. 케이블카 타려고. 어마어마하게 길어졌어요. 유니 패스. 감사합니다. 돌린다.
라이브였어? 와우, 지금 음악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라이브였어. 중간중간 정면을 아 여기 안 보이네. 나 시작입니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잘 몰라요. 네. 피셔맨. 뭡니까? 보니까 사람들 저 팬케이크 같은 것도 먹더라. 아보카도 올라간 것도. 스파클링 워터라고? 아, 위치, 위치 먹어요. 그래? 움직이는 거 보여? 움직인다? 보여주십시오. 제 손바닥 보고 나쁩니다. 되게 진하다. 드시는 겁니까? 네. Yep.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빵은 조금 거의 맛있어. 아 그래? 바로 그 맛이었군. 아닌가? 잘 모르겠다. 크림 차우더를 먹고 피어 39 이제 시라이언 보러 갑니다. 5분 정도 거리에요. 이쪽 구두깎이를 따라가면 됩니다. 감옥이야 지금. 진짜 감옥인가 아직도? 아니지. 보딘 옆에 바로 피어상구 가기 전에 빅버스 타는 중. 끝나지 지금 하는데? 지금 타면 돼? 아니 이거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피어 39가 아닌 빅버스를 타고 갑자기 출발했어요. 너무 이른 시간이라 저희는 지금 한 9번으로 해서 한국어로 인정. 워싱턴 스퀘어하고 성당. 드림 밀어보세요.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걸어서 가려면 40분에서 5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왕복 거의 2시간이고요. 저 높이가 227m. 저 다리 높이가 그렇다고 합니다. 길이가 몇이었더라? 저 새 봐. 지금 날아가고 있어. 다리 옆으로 저 반대쪽 도심. 토탈리토 타는 버스를 환승합니다.
안에도 찬 사람도 있네. 너무 예쁩니다. 저희는 어디 간다고? 살리토스 펫 어쩌고. 지금 3코스에 39.99달러, 뭐 한 4만 5천 정도 하는 것 같아서 인당. 그래서 그거 먹어보려고 해요. 맛있으면 별점 5개를 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엄청 맛있는 곳은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쏘쏘쏘쏘. 우리나라 미국 음식 파는데가 제일 맛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살리토스지? 소살리토다. 소살리토. 여기 다 이게 차 주차하는 거고 이게 자기가 셀프로 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 나갈 때. 이건 신형이다. 카드 되나 봐. 그것도 있고. 카드 되네. 자전거는 무료 주차가 됩니다. 예쁜 집들도 되게 많고 딱 한 이틀 정도 살아보고 싶은 곳이에요. 이틀을 산다고 할 수 있나? 세계 땅값 비싼데 왜 바라보네. 그러네. 홍콩도 비싸고. 홍콩도 비싸고. 우리 그때 이탈리아 거. 예쁘다. 되게 예쁩니다. 이거 샌프란시스코에서만 파는. 샌프란시스코 맥스. 맛있다. 역시 미국은 나온 거다. 딴 걸 먹는데 미국 지금 먹었던 맥주들이 맛있는데 그 중에 이유가 하나 뭐였는지 알아? 뭔데? 엄청 시원해. 지금 우리나라 맥주보다 시원하게 팔고 있어. 장난 아니다. 걔 튼실한 거 봐. 오, 살 튼실한 거 봐. 칩스야 옆에? 아이스크림이 유명한 거 맞습니까? 왜 화가 나셨습니까? 나도 먹어보자. 딸기는 어떤 맛인지. 맛있어, 맛있어. 나는 무조건 바닐라가 좋아. 한국에서 먹지. 침 튀지 마시고요. 나도. 소살라토 기념품샵. 마그네틱이 5달러 정도 되네. 어? 얼마야 여기는? 써있어? 소살리토 거 사야지. 금문교 이런 거는 뭐 있다 있어. 걔 얼마야? 묶여있는 게 낫네 가성비가. 이거 이쁘다. 똑같은 데니까 맛도 똑같겠지. 저 멀리 보이는 게 합성 사진 같아 진짜. 갖다 붙여놓은 느낌? 신기하네.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어떠신가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제 왔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이 놀라운 적응력. 시차 적응은 잘 되고 계세요? 유럽은 시차 적응 좀 없는데 미국은 사람 많다. 저는 마담 투소 보러 왔어요. 티켓이 없는 거잖아. 노래 나온다. 모르겠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신 거죠? 내가 예상했던 것대로 누군지 잘 모르겠어. 형용은 딱 알아봤는데, 어휴, 누가 앉아 계시네. 야. 뭐라도 해보십시오. 전화 받아봐. 띠링띠링. 운전석에 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롱 면허가 운전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소. 없었는데 초콜릿이 장난 아니게 맛있어요. 이렇게 분수대도 있고 여러 개 이렇게 상점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다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네. 오후 7시 거 타는데 7시 거의 다 됐는데 아직 해가 중천 느낌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질 것 같은데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7시 출발했는데 아직도 해가 쨍쨍. 유니언 스퀘어로 갑니다. 그냥 가는데? 뭐야? 신기하다. 신기해. 어, 여기 확인단지 조그만 거 1.5고. 그러네. 청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잘 깨끗하게 잘 해놨네. 그러게. 못 달라는데 잘했나. 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루 만에 라면 땡기고. 네, 2박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호텔로 이동합니다. 다음 호텔이야? 응. 신기하네. 리코 호텔이지? 응. 가 있고요. 리저브 그렇게 호텔 옆에 딱 숨겨진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